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조스 어묵티입니다. 여기 보시면 조스 어묵티, 조스 어묵티. 이게 나왔을 때 지난 겨울에 나왔는데 굉장히 잘 팔렸다고 이슈가 됐었어요. 티를 티백으로 오뎅 국물을 어묵 국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죠. 이걸 좀 찾아보니까 좀 오랫동안 우려내는 게 맛있다고 해서 일단 담근 채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아까 불닭볶음면,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었는데 딱 매운 거 먹고 따뜻한 속 풀어주는 어묵 국물 먹는 느낌이네요. 이게 원래는 조금 물을 적게 해서 진하게 먹는 게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럼 간이 좀짤것 같아서 물을 좀 많이 했더니 맛은 조금 연한 대신에 간은 딱 맞고 딱 어묵 사 먹으러 가서 꼬치 어묵 사 먹으러 가서 떠먹는 그 오뎅 국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여기 티백 끝에는 조스 어묵 티 오뎅 기데스카라고. 되어있네요. 사실은 한국에서 판다고 했을 때 정말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당연히 여기 미국에는 제가 사는 미국에는 안팔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 동료분의 가족분이 미국으로 휴가를 오시면서 이걸 사와서 저까지 맛볼 수 있게 감사하게 좀 얻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. 떡볶이 국물에다가 튀김, 김말이나 오징어 튀김 싹 찍어가지고 아니면 순대도 찍어가지고 먹고 이거 한 모금 딱. 일부러 색깔 보여드리려고 투명한 컵으로 했는데 색깔도 비슷하죠. 그 어묵 국물이랑. 오랫동안 우려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계속 담가 놓고 조금씩 먹는데 제가 꽤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담가 놨거든요. 그래도 갈수록 더 진해집니다. 정말 이거 5분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.